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 좀 기쁜 일은 드디어 테슬라이트 라이트 터프 프로 1 제품을 제가 드디어 실착 리뷰를 해봤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간단하게 실착 리뷰 한 거는 제품을 한 20, 30분 동안 드립을 하고 패스하고 흔히 제가 아는 철조망 축구를 하면서 제품이 어떤지 그냥 기본적인 거를 시착을 해봤고요. 이번 주 일요일날 용산 아이파크에 가서 풋살을 경기를 할 예정이라 그때 실착을 해보면서 제품이 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실착 후, 그러니까 플레이 후, 풋살 플레이 후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품을 제가 신고 리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데스프루치라는 브랜드를 처음 접하고 아마 한국에서 제일 처음 제대로 리뷰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데스포르치 저는 무세죠. 어떻게 말하면 데스포르치를 나름 찬양하는 레플리카 룸TV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슬레타라는 그 이제 아니면은 시스리를 이야기할 때 저는 계속 데스포르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좀 생각이 많이 좀 정리가 됐어요. 신어보고 이때 어떤 걸로 아니면 카테고리 구별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문장 하나가 떠오르는 거는 풋살은 때려 죽어도 데스포르치가 낫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F화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설계라든지 여러 면에서의 제품에 대한 컨셉은 내가 생각했던 축구를 하기 위한 제품의 그런 컨셉과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신으면서 좀 두드러지게 느껴졌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디자인 그리고 소재의 설계 그리고 뛰면서 공을 터치하면서 내가 느꼈을 때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체감이 되고 체험이 되면서 느껴진 것들이라 저는 터프화라는 그 범주의 신발을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데 이용한 그러니까 그라운드 환경에 대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걸로만 일단은 생각을 했었죠. 근데 데스포르치 이 테라사이트 라이트 그러니까 테사라이트 터프를 신어보면 느껴지는 거는 풋살이라는 게임 그러니까 축구와는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공과 또 다른 공간에서 뛰는 경기를 생각해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설계가 축구가 우리 흔히 하기 위한 풋살의 메커니즘이 아닌 축구의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제품 자체가 인솔에 보시면 이 안쪽에 스웨이드 타입의 인솔에 이 그립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나넥스라고 해서 나넥스가 밑창에 깔려 있어요. 기본적인 쿠셔닝의 소재고 이걸 눌러봤을 때 나넥스가 깔려 있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 이 깔창이 앞부분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깔렸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쿠셔닝이 인솔의 이 안쪽 부분에 돼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여기 약간 두꺼운 편이고 쿠셔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려가 돼 있다. 그래서 느꼈던 건 데스포르치의 테사라이트 제품은 미드솔과 아웃솔이 쿠셔닝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도가 부드러운 게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에 제가 손을 들고 있는 이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게 제품 자체가 고정성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에 지금 발가락을 움직이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을 때 구부려질 수 있게 그러니까 발가락을 위주로 한 앞발 컨트롤이라든지 추진력이나 여러 방향 전환을 발기술 쓰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것만 고려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드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소재도 이런 부분들이 왜 설계가 됐냐라고 따지면 일단은 풋살이란 경기에서의 공간의 폭이 좁고 한 사람당 플레이해야 되는 그 자체의 터치나 횟수나 발을 움직이는 스텝이나에 대한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수행하는 퍼포먼스의 양과 그 정도가 그러니까 11대 하는 11명의 축구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자에 필요한 건 뭐냐면 안정성과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발의 그 뭐라고 해야 적합성? 그러니까 안정성? 그러니까 기능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보다는 발의 피로도나 기술을 구사할 때나 플레이할 때 안정감을 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플레이트 자체가 단단하고 고정성 있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느껴졌고, 두 번째는 이 고정성과 이게 주는 그 뭐지? 쿠셔닝의 정도가 난해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안정성을 택하면서 딱딱해지면 가장 큰 문제를 부딪히는 게 착화감의 저해입니다. 사람이 느끼기에 옷도 그렇지만 신발도 그렇고 가죽도 그렇지만 딱딱하거나 고정성이 강하면 기본적으로는 불편한 느낌을 들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되었을 때 딱딱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불쾌감을 느껴지는데, 난엑스 저 이 중간에 인솔 안, 바로 아래에 이거 쿠셔닝을 얇게 쓰면서 쿠셔닝에 대한 착화감 자체에 대한 그 개선하고, 두 번째로 인솔에도 이렇게 쿠셔닝과 함께 인솔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밀도 있는 걸 쓰면서 전체적으로 미드솔에서 주는 이 딱딱함에 대한 그 착화감을 굉장히 저는 낮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품을 신으면서 느껴졌던 거는 신발이 굉장히 하드하다는 타입의 느낌을 느끼고, 기본적인 주는 착화감에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이 난엑스와 인솔에 대한 그 사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풋살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기능성과 그 안정성, 그러니까 플레이할 때 그런 거 고려된 풋살에 대한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 스포츠만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 여태까지 내가 왜 이 브랜드를 터프와 축구와 계열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느껴지는 거는 풋살은 때려 죽어도 데스포르치가 낫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발에 그런 뭐지 구사하거나 부드럽거나 유연한 거는 아슬레타 쪽이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이 미드솔과 아웃솔, 미드솔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훨씬 쿠션이 좋고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미드솔과 아웃솔의 설계 자체는 큰 플레이 그리고 공을 차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축구공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슬레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딱딱하고 더 작은 공에 풋살공, 사후공을 차는 거에 있어서는 이 데스포르치 앞발의 면적과 기본적으로 여기를 고정시키고 안정적으로 이걸 플레이할 수 있는 이 그립 자체가 데스포르치가 더 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확정드릴 수가 없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예상은 그래요. 근데 그런 면에서의 풋살을 제가 공을 풋살공으로 잘 안 차봐서 그 부분에 대한 난해한 게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상이나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풋살화와 풋살공으로서 공을 차게 만들어진 신발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면 특징적으로 테슬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이 좁죠. 그리고 이 부분에 개방되어 있는 형태가 넓어서 이 부분에서 발을 감싸고 발이 좀 여러 형태로 넓더라도 자기 발에 맞춰서 그 부분을 잘 착화시킬 수 있는 게 하피의 장점이고요. 부분으로 메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사실 착화감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캥거루 가죽이나 천연 가죽 썼을 때에 비해서는. 왜냐면은 메쉬 자체가 통기성이나 이런 건 있는데 신발 자체 신으면서의 발을 감싸는 면적의 부분에 대한 그 뭐냐 물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소재 자체가 얇다 보니까, 그리고 옷과 같은 이 폴리에스테르 재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이 가피 쪽에서는 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아예 천연 가죽으로 쓰였던 걸 사용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고, 예전에 썼던 캄피나스 같은 경우에 인솔의 안쪽도 다 메쉬 그런 소재였던 것 같아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 제품의 장점 자체는 안쪽에 착화할 때 어퍼 자체는 바깥에는 이제 메쉬 구조긴 한데 이 안쪽 자체에는 패딩을 넣어서 착화라든지 공을 찰 때 피팅감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이 특히나 발 앞쪽의 이 부분은 좁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은데 굉장히 여기가 낮아요. 낮아가지고 발을 감싸가지고 전체적으로 피팅을 하는 느낌이고, 이거 발목이 올라오는 게 제가 신었던 캄피나스보다 좀 더 높은 게 아니란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는 이 발목 쪽에 여기가 걸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두 가지로 신발을 신으면서 테스트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끈 구멍을 이렇게 하나 풀고 이 상태에서 신었을 때 벗겨지는 게 약간 느낌이 있긴 하지만 뒤쪽으로 편하고 안정적으로 공을 찰 수가 있더라고요. 발목이 이제 가동이 잘 되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신고 있는 테스트 했던 것처럼 끈을 여기까지 다 이렇게 묶으면
더 타이트하고 발을 홀드하게 잘 잡아줍니다. 근데 조금 발 여기가 움직일 때 발목 부분이 여기 뼈가 있는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조금씩 걸린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잘 체크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무조건 아슬레타하고 데스포르치아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발이 요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는 공간이 거의 안 남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베스트 핏, 퍼펙트 핏은 데스포르치다. 그러므로 저는 아슬레타가 가장 좋다고, C3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플레이할 때 내 발하고 일체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아슬레타라든지 C3가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왜냐면 봉코님 걸 이미 신어봤을 때 피팅감은 내가 신었던 데스포르치 2 지금 테사라이트 제품보다 데스포르치 라스보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자 이제 제가 말했던 풋살하고 축구화로서의 차이가 있는 이 디자인이 데스포르치의 다른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플레이할 때 느껴지는 거라든지 개개인이 주의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점은 기본적으로 앞에 코가 이렇게 뭉툭하게 돼 있는 게 본커는 레플리카 룸 TV에서는 난 낯설고 이게 이상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풋살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을 발바닥을 컨트롤하는 면에 있어서의 접촉면이라는 데 있어요. 풋살 공 따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토킥을 찼을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에 고려된 디자인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TF와 축구를 한다는 범위에서의 데스포르치의 뭐랄까 그 평가 자체는, 하향 평가는, 그 하향된 평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이 부분이 딱딱하고 요 앞부분이 구부러지지만 요 발가락 부분이 좀 볼륨감이 있고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드리블 할 때 아니면 공을 패스하고 터치할 때 기본적인 감각은 제가 느끼기에 아슬레타나 기존에 얇았던 그리고 쿠셔닝을 좀 더 유연하게 했던 그 터프화들과는 좀 터치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적응이나 조정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기본적으로 오늘 간단하게 플레이 해보고 이 스펙이라든지 전체적인 신발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는 데스포르치의 테사라이트 1 프로 TF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인도어화로서 인도 풋살장에서 썼을 때에 이 데스포르치의 신발의 위력은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은 예상을 해봐요. 왜냐하면 터프화보다는 인도 형태의 아예 풋살 쪽에 맞춰져 있는 신발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고, 이 뒤쪽에 힐컵이나 안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고 나서 생긴 문제가 여기가 지금 물집이 뒤에 생겼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개개인이 생각하셔서 맞춰야 될 것 같고, 핏 자체라든지 사이즈가 너무 잘 맞아서, 저한테는 사실 앞에 거의 공간이 없고 완전히 진짜 수제화 맞춘 것처럼 딱 맞아서 지금 피팅감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 힐카운터 쪽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제 살을 단련하거나 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스포르치의 테사라이트 TF 프로 1 제품을 이렇게 리뷰해 드렸고요. 신발을 제품을 신으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제가 신었던 사이즈는 255입니다. 그래서 255 사이즈 신었고, 저는 보통 대부분의 지금 축구화 제품들을 다 255을 신습니다.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